안녕하세요, Fly 송쌤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뤄드렸던 DJI의 신제품 라인업 매빅 3 클래식과 미니 3 영상 기억나시나요? 바로 매빅 3 클래식의 출시 발표가 11월 2일로 예정되면서 수많은 유출 사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유출된 사진들과 자료들을 통해 추측해보는 매빅 3 클래식의 스펙과 시장에서 갖게 될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매빅3에서 매빅3 클래식으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매빅3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의 핫셀 블라드 카메라와 1/2인치 센서의 망원 카메라를 탑재했다면, 매빅3 클래식은 망원 카메라를 제외한 마포 센서의 핫셀 블라드 카메라만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 망원 카메라는 탐색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촬영할 때 아웃포커싱 드론샷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존의 드론샷과는 차별화된 영상미를 만들어내게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유출 스펙을 보면 매빅3와 매빅3 클래식은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뺄게 없습니다. 매빅3가 갖고 있는 마스터샷이나 뭐 액티브트랙 등 최신 기술들은 아랫등급인 에어2S나 미니3 프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미니, 에어, 프로로 이어지는 라인업이다 보니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더라도 아랫등급보다 뒤처지는 스펙을 달고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망원 카메라 하나 떼고 신제품을 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매빅3의 흥행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DJI의 매빅 시리즈는 가장 첫 버전인 매빅 프로가 출시됐을 때부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DJI에서 판매하던 이뭐 인스파이어, 그리고 팬텀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훌륭한 촬영 결과물을 가져왔으니까요. 또 이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매빅2도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매빅2가 출시되었을 당시 상황은 현재와는 다릅니다. 그때의 매빅에어 그리고 매빅 미니는 정말 확연히 급이 다른 드론이었으니까요. 매빅 미니는 249g이라는 장점만을 가진 말 그대로 미니였고, 매빅에어는 스파크와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드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매빅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매빅에어2 그리고 매빅에어 2S가 나오면서 상황이 묘해졌어요. 그리고 미니 3 프로가 출시되면서 더욱더 묘해집니다. 바로 이 급나누기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라인업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매빅 미니는 원래 5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드론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크기도 가격도 미니였죠. 하지만 지금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긴 아주 값비싼 드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이 가격이면 매빅 프로의 출시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빅 3와 매빅 3 시네가 마이크로 포서드 핫셀 블라드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를 장착하고 출시됩니다. 일단 가격은 200만 원을 훌쩍 넘겨 30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플라이 뭐 콤보로요. 기존의 매빅 2 프로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인 발전이 없는데도 앞자리 수가 이렇게 휙휙 바뀌어 버리니 소비자들은 손쉽게 지갑을 열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율 상승이 적용되면서 매빅 3는 400만 원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신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성비가 좋게 출시된다든지 이래야만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빅 3는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매빅 3 클래식은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는 없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외에서 예상하는 가격은 1399달러, 하나로는 약 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단품 가격이고 플라이 모어 콤보나 RC 조종기가 포함된 패키지라면 200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착한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매빅2 시리즈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매빅 3 클래식으로 갈아타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또한 앞으로 출시될 드론들의 급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매빅 3 클래식이 먼저 나온 다음에 매빅 3와 매빅 3 시네가 출시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뭐 어우텔이나 스카이디오 그리고 그 외의 드론 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DJI가 독점하고 있는 드론 시장을 나눠가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발표될 매빅 3 클래식이 부디 착한 가격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